제가 잘 아는 목사님 부부가 재혼 가정입니다. 두분다 배우자를 암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목사님은 부산 분이신데요. 사별하고 난 다음에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 또 회한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저에게 아마 사모님에게 구박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프다고 할때 바로 병원에 갔었어야 되는데 소화가 잘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화제를 사다 주었답니다. 소화제를 먹는데도 소화가 잘안 되니까 야 그만 따라. 경상도 남자입니다. 예. 그러고는 그냥 손가락만 열심히 땄다는 거예요. 그때 병원을 갔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사모님은 오랫동안 투병을 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또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때 정기검진만 제대로 했어도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지는 않았을 텐데 그 사모님의 전 남편은 러시아 선교사이셨습니다. 선교지에서 이렇게 저렇게 바쁘게 사역 하다 보니까 한 번씩 본국으로 돌아가서 정기검진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한해두해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길게 앓지도 못하고 짧게 그렇게 앓고 이별을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또 병원을 제대로 가지 않아서 결국은 긴 혹은 고통스러운 투병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배우자와 아이들을 먼저 남겨두고 그렇게 떠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잘 관리하고 보살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육체를 잘 관리하고 보살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 관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잃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육체의 건강, 그건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건. 즉, 영적인 건강의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를 조금 더 편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건강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는 바로 그러한 내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진단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제대로 검진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영적 건강 검진을 하셨습니까? 한국은 지금 의료에 있어서 너무너무 발달하고 그리고 좋은 곳이지요. 저도 몇년 전에 와서 건강 검진을 해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작은 검사 하나 하는데도 뭐 2주, 3주씩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해야 되고요. 가도 하나밖에 안 해줍니다. 근데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하니까 짧은 시간에 서른 몇 가지를 그냥 일사천리로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건강검진, 그것보다 영적인 건강검진을 챙기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너무 솔직하게 또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예.
저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영적 건강성이라는 맥락에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죄악된 옛사람을 버렸는가? 다른 말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속사람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못된 성품과 기질, 그리고 잘못된 습관과 가치관, 이런 것들을 예수 믿고 버리셨습니까? 빌립 집사의 전도로 사마리아 온 성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시몬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특별히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시몬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과 이 시몬이 어떤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허튼 말을 쓰지 않습니다. 누가가 기록했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누가가 특별히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굉장히 특이한 경력을 가졌습니다. 일단 마술사입니다. 마술사인데 마술 아주 잘합니다. 마술 부리는 능력이 뛰어났고 스스로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뻐기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사람 보면 참 얄밉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다 따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마술사 시몬을 모른다 그러면 간첩인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서는 마술사 시몬이 한마디 하면 일이 척척척척 일사천리로 되는 그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버트런트 러셀이 많은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 권력이라는 책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인간의 욕망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욕망은 권력과 영광에 대한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권력과 영광 중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권력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면 영광은 어떻게 해볼 도리도 있고 또 사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욕망 중에 욕망이라고 러셀은 표현을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권력을 좇습니다. 힘을 가져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힘을 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 계시죠. 나는 그런 거 욕심 없어.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것이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그런 강력한 지도자나 강력한 집단에 소속되거나 그 사람을 따르면서 권력을 추구한다고 그렇게 러셀은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경찰서에 가면은 이런 사람들이 꼭 있죠. 야, 너네들 내가 누군 줄 알아? 예. 보신 겁니까? 해보신 겁니까? 예. 전화 한 통하면 너는 끝이야. 뭐 이런 분들 계시죠. 내가 누구한테 전화 한 통만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바로 그런 사람이 소극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에게 기대어서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힘, 즉 돈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설득의 힘, 영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술사 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즉 마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요, 남이 가지지 못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마술을 통해서 그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이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영향력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은 알아줍니다.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알아주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힘의 근원이 어디서 있는지 혹은 이 힘이 정말 옳은 것인지 그런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힘을 가졌느냐 못 가졌나 하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저 어떻게 돈을 벌었지?
바르게 돈을 벌었는가라는 것을 따지기 전에 저 사람 그냥 돈 많은 사람이야, 그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가진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리고 가진 것으로 사람을 재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남을 속이고서라도 그 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피눈물을 흘리더라도 짓밟고서라도 내가 올라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사람을 알아주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칭 큰 자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땀을 밟고 일어선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남을 속이는 일이든 혹은 남을 짓밟는 일이든 거짓을 행하는 일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얻고 난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굽신거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논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술사 시몬이 그 옛날의 시몬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 지사를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는 현장에 나타납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볼 때 마술사 시몬은 180도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몬이 변화되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마술사 시몬이 가진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마술사 시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구원이고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은 이 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메이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세례도 받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사마리아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는 예수께 메인 사람이 아니라 불의에 메인 바 되었다고 그렇게 베드로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섭게 책망합니까? 시몬이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세례도 받고 열심히 빌립을 쫓아다니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안 하는 사역이 없고 표적과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누구보다도 감동받는 사람이었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 그의 속사람은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시몬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을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빌립을 쫓아다녔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사용하는 그 마술의 힘보다 더 큰 마술, 즉 성령의 능력에 그 힘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이 마술의 능력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성령의 능력을 내가 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에게 있어서 성령은 자신의 힘을 얻고 그리고 드러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지 성령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학 용어 중에 목적 전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목적 자체가 되어버리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인이 심부름꾼이 되고 심부름꾼이 주인이 되는 그런 현상이지요.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심부름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정치인이 주인 같고 그리고 국민들은 그저 심부름꾼 같습니다. 이게 뒤바뀌면은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질 때 내 인생은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뒤바뀌면 인생은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점점 옛사람의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왜? 주인이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분이 바라시는 거니까. 여러분은 옛사람의 옷을 얼마나 벗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인이십니까? 심부름꾼이십니까? 어떻게 믿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고 내가 지금 주님께 들어와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도움을 나는 주님께 바라고 있는가? 우리는 적어도 시몬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은 하는데 여전히 내가 잘못된 습성, 잘못된 기질과 말투, 혈기, 분노, 물질 만능, 교만, 미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면은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지를 우리는 의심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런 심령의 쓰레기들을 품고 있다면은 아직까지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주인되지 못하는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못 믿는 사람이나 알고 보면 다 똑같대 뭐.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여전히 똑같은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피값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실수가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악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지 뭐, 똑같이 잘못된 짓 하고 똑같이 죄를 짓던데 뭐, 하지만 다른 게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그 죄악들을 처리할 쓰레기통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깨끗한 집은 여러분 쓰레기가 안 나오는 집이 깨끗한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은 쓰레기 수거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잡수시죠. 미국에 사는 분들 중에요, 나는 쓰레기 수거 때문에 한국 안 들어간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진짜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게 쓰레기 수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으면 깨끗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쓰레기가 안방에 굴러다니고 그리고 침대 위에 굴러다닌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러운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내 심령 가운데 죄악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맡겨버리고 날마다 날마다 내 옛사람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하면요, 꼭 남들보다 좀 높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콜레스테롤, 또 의사가 계속 저보고 체중 좀 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줄여주면 제가 벌써 예? 날씬한 사람으로 살죠. 콜레스테롤도 아무리 애를 써도 5가 안 줄어들더라고요. 내가 200이 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는 거 조심하고 매일매일 운동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또 없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애를 써야 되고 더 힘을 써야만 되는 일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버려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고달픕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치 안에 있는 애벌레는 고치가 따뜻하다고, 바람도 불지 않고 아늑하다고 거기 안에만 머물면 언젠가는 그 속에서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고치를 뚫고 나왔을 때 나비가 되어 세상을 날아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단지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이 영광스럽고 이 거룩한 길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바로 우리를 초청하신 그 초청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누에의 꽃을 뚫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에 이르도록 날아오르는 그러한 삶을 꿈꿔야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만으로는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행위는 모든 종교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일 금식 정도는 우습게 하는 그런 선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8년이 됐는데요. 그 근처에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매일 5번씩 정해놓고 그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금요일만 되면은 함께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많이 하고 정말 오래 합니다. 그러나 오래 한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활력이 있는 것과 영적으로 분주한 것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영적으로 분주한 분들이 계세요. 온 교회 사역을 다 간섭하고 그리고 콩나라 판나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좋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고 교회에 대한 애정이고 열심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거쳐가는 것마다 만약에 상처가 남고 어려움이 남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의 씨앗이 남는다면은 그것은 영적인 활력이 아니라 영적인 분주함입니다. 영적인 활력이 있는 사람은 거쳐가는 곳마다 누군가가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 예수님밖에는 없지.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서쳐간 자리마다 때로는 소망이 없는 자리에 희망의 새싹이 돋아납니다. 누군가가 낙심하고 있었는데 위로를 얻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겨지는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활력이고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회개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도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주로 대부분이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곳에서 쓰는 기도라는 말의 원어는 데오마이라는 그런 드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데오마이의 원래의 뜻은
묶다 붙들어 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는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회개하고 주께 꼭 묶여 있어라, 꼭 붙어 있어라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데오마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1차적으로 우리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께 기도하라는 것은 너 자신을 주님께 묶어둬라, 네 마음을 주님께 메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말씀의 기도는 바로 데오마이 묶여있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이제 곧 제자들에게 환난이 닥칠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주님께서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는 바로 주님 앞에 꼭 매여 있어야 되는 기도, 내 마음을 주님께 꼭 붙들어 매여서 하는 기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꼭 묶여서 하는 기도는요 내 소원 내 욕심이 먼저일 리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분의 거룩함을 내가 담기에 내가 너무 연약하기에, 내가 너무 죄가 많기에, 내가 너무 부족하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가 먼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묶인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면은 주인의 뜻대로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시는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아마 부르셨을 것 같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 들으시면, 이 찬양을 부르시면은 처음 이 찬양을 드렸던 바로 그 사람이 정말 기뻐서 즐거워서 그렇게 지금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사방이 꽉 막혀서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고 말해봐야 도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편은 어렵지만 나에게 소망은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계시기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묶어놓을 때에 내 영은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영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어야만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또 처음에 예수 믿고 나오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시죠. 아이고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하지 말하는 게 너무 많아서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 예, 교회 나오는 건 좋은데 하지 말하는 게 너무 많죠. 뭐 하지 말라고 하던가요, 여러분? 교회 나왔을 때 뭘 할 수가 없던가요? 교회 나와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저는 예수 믿으면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낙심 중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고 아무 때나 찬양할 수 있고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하지 말라는 것,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듣도 보지도 못했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할 일이 많아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에 정말 할 일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더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시가 생각나십니까? 시몬 그대는 들리는가 낙엽 빨던 소리를. 예.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시몬이라는 의미가 바로 듣다, 들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요, 뭐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의 이름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이름은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의 캐톨릭에서 성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성직 매매라고 하죠. 그 성직 매매 영어 표현이 뭐냐면요, 사이먼입니다. 시몬에다가 Y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성직 매매라는 그런 명사를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시몬, 성령의 능력을 내가 돈으로라도 사겠다 그렇게 말한 시몬이 바로 사이먼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나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예, 바요나 시몬, 바로 베드로입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요나 그러면은 요나의 아들, 그 다음에 시모나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셨습니까?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해서 반석을, 큰 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이 이름을 붙여주셨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에서 그냥 고기 잡던 어부이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험도 많고 허물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실수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암만 그래도 사나이가 예수님이 붙잡혀 계시는데 세 번이나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 베드로는요, 초대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진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그가 그의 삶과 그의 심령을 주님께 꼭 묶어놨기 때문입니다. 꼭 묶어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낙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옛사람을 버리십시오. 이제 더 이상 내 욕심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사는 그런 인생이 되십시오. 그분을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공입니다. 돈 좀 있고요, 이름 좀 날리고요, 그거 결국은 썩어지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드 모파상이라는 작가의 이름을 아실 것입니다. 여자의 일생, 비계덩어리, 목걸이 뭐 이런 작품들을 썼습니다.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이벗도 신학교라는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참 많이 배웠는데, 근데 예수님이 믿어지지도,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신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모파상은 문학의 뜻을 두고 내가 글을 써서 한번 성공해 보리라 열심히 문학에 10년 동안 정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명한 작가가 됐습니다. 그는 세계 3대 단편 소설가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문학가들은요, 문학 작품을 할 당시에는 죽자고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파상은요, 자기가 살아생전에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아주 인기 많은 그런 작가가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그리고 프랑스 문학계에서는 이 모파상이 한마디 하면은 그 문학계가 그냥 술렁수렁일 정도로 문학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돈도 벌고 이름도 날리고 그러니까 이 모파상이 뭘 했느냐면요 쉴새 없이 아내와 애인을 바꾸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쾌락에 탐내가다가 결국은 병을 얻게 되고 그 병이 신경에까지 그렇게 전염이 됩니다. 1892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한 바로 그날 수많은 사람들은 올 한 해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 올 한 해는 나에게 어떤 희망적인 일들이 있을까라고 기대하며 맞이했을 때 이 모파상은 내가 올 한 해를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를 헤아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암만 생각해도 암만 고민해봐도 내가 이 1892년 한 해를 내가 더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로 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강제로 정신병원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극심한 발작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1893년 7월 6일 43이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는 그의 유명한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죽어갈 때에 남겼던 말이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어둡다. 아, 어둡다. 어둡다. 어둡다라는 말을 외치고 결국은 그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욕망에 묶여 사는 인생의 비참한 결말을 우리는 모파상을 통해서 봅니다. 그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인생의 말년에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비참하게 쓸쓸하게 그는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모든 것들을 버리지만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채우는 사람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매여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행복한 것이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지요. 우리는 성공하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있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만 있으면 행복한 사람, 예수만 함께하면은 어떤 문제도 뚫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야 마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기에 그분과 함께라면 어떤 것도, 어떤 것도 이겨내고, 그리고 사람이 알아주는 그런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승리하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